저희 과는 항우기 항공교통물리학부 신소재공학과 공학기술 경영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복전을 하고 있는데 하은아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제가 오늘 뭘 들고 왔냐면요 두구두구두 바로 저의 노트북 하은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토니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영학과 어떤 컴퓨터를 쓰면 좋을까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들께 필요한 노트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라는 생각이 있어요 막 우기 분들이나 뭐 소학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들 약간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용량도 크고 스펙도 있어야 되는데 경영학과는 해봤자 PPT? 일주일에 PPT를 한 3개 정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PT 공장에 갇힌다 약간 이런 말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학기 때 일주일에 4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일이든 호환이 잘 되는 컴퓨터를 쓰면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것도 잘 돌아가고 편하고 가벼운 그램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일단 별로 멋이 없어요. 그래서 바꿨죠, 과감하게. 2개월인가? 쓰고 바로 맥북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저는 맥북 에어도 아니고 딴진하게 프로로 좀 장만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고1 때 새학기 프로 미션으로 잘 산 노트북 아직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 암기 과목이라 아이패드에 교과서를 넣어오거나 아니면 노트 필기를 어플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노트북보다는 아이패드가 훨씬 더 실용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전자제품을 사면 진짜 죽여달라고 얘들 약간 죽여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오래 써서 그런지 벗겨졌거든요. 충전을 할 때 가끔 전기 올라요. 용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심장 하나 더 달아서 꾸역꾸역 살고 있고요. 낮에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는 게 더 좋다 생각해요. 맥북 그런 게 좀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솔직히 그 사양이 필요한 게 아니면 그거는 다 그냥 허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학과인데 굳이 막 코딩도 안 하고 뭐 프로그램 많이 돌려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굳이 맥북을 사고 그러는 사람들은 약간 허영심이다. 가오 잡으려고 한다. 그러는 건데 맞아요. 맞는 말이라서. 왜요? 아 저는 그래요. 소프트웨어학과 분들이나 공대 쪽 계열 분들은 용량 큰 프로그램들 많이 돌릴 때가 많은데 경영학과나 문과 계열 학과들은 굳이 쓰지 않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만족으로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랑 프로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 돌아가는 것이 똑같아요. 다 좋고 뭐든 다 잘 되는데 약간 동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뭔가 전문적으로 예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열었을 때 에어가 적혀있는 것보다 프로가 적혀있는 거 보면 약간 마음속으로 좀 안정이 오고 기분이 좋아요. 제가 저번 학기 때부터 소프트웨어학과 복전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그램이나 삼성보다는 맥북이 정말 빨리 돌아가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공 계열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복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램이나 삼성보다는 맥북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상으로 소학을 복전하고 있는 경영학과의 노트북 리뷰였습니다. 항바 이상 체리였습니다. 항바 안녕. 항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리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소재공학과는 어떤 노트북을 쓰는지 또 어떤 노트북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신소재공학과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팀플이 많지 않아요. 팀플이라고 해봤자 실험 수업이 전부인데 저희가 실험실에서 노트북을 쓰진 않잖아요. 노트북을 쓸 때는 실험 보고서 작성할 때 교수님이 과제 주셔서 PPT나 문서 작성할 때 LMS에 올라온 강의 영상 보는 그 정도만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트북의 사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양보다는 배터리가 중요하거든요.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막 한두 장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열몇 장씩 쓸 때도 있고 자료조사도 같이 하면서 하니까 사양보다는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야지 보고서를 쓸 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사양은 그냥 한글, 워드, PPT 이런 게 잘 돌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LG 그램 17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큰 화면 보는 걸 좋아해서 17인치로 샀는데 17인치는
생각보다 가볍진 않아요. CPU는 i5, 램은 16GB, 저장 공간은 제가 256GB에 추가로 한 500GB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너무 투머치예요. PT, 보고서 쓰는 게 전부기 때문에 256GB로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램은 사실 8GB나 16GB나 제가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겠거든요. 8기가나 16기가나 별 차이가 굳이 없는 것 같아서 8 이상만 되면 될 것 같고요. CPU도 i5면 충분히 대학교 다니면서 노트북 쓸 때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1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파이썬을 배우거든요. 파이썬 코딩 이제 할 정도로만 들어가면 된다. 진짜 화면이 커요. 노트북 안에 숨어주세요. 아, 안 해요? 진짜 화면이 엄청 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근데 이제 화면이 크다 보니까 보통 백팩에 노트북을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백팩을 살 때도 좀 귀여운 것도 싸고 진짜 거대한 보물상 같은 그런 백팩을 사야 돼서 그건 조금 불편한데 한글 워드 작성할 때나 강의 영상 볼 때나 너무 시원시원해가지고 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어깨는 아플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어깨 힘이 세질 수 있다. 그럼 이상으로 신소재공학과의 노트북 리뷰에 대해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바! 항하,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저는 1학년을 공학기열로 다녔었는데요. 필수 과목들만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노트북 쓸 일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코딩 과목이 있긴 한데 일단 학교에서는 학교 컴퓨터도 있고요. 개인 컴퓨터를 쓰고 싶다. 그래도 간단한 프로그램만 돌려가지고 웬만한 컴퓨터 다 됩니다. 과제도 주로 문서 작업? 아니 진짜 가끔 PPT 이 정도밖에 없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동안 팀플 딱 한 번 해봤고요. 발표도 딱 한 번 해봐가지고 노트북을 필수로 학교에 들고 해야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패드만 들고 다녔습니다. 책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싫어해가지고 PDF로 문서들 다 구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고 다녔는데요. 공부할 때도 아이패드로 했어요. 노트북이 있으면 좀 더 좋긴 했어요. 노트북으로 이제 강의 영상을 보고 아이패드를 이렇게 필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기도 한데 그냥 강의 볼 딱 기계 하나 그거랑 책 노트 이것만으로도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학계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2학년 때 과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쓰고 있던 거 계속 쓰시다가 이제 2학년 때 과를 선택할 딱 그 겨울쯤에 원하는 과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구매를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곧 소프트웨어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1학년의 경우에는 다른 과랑 똑같이 그냥 어떤 건 다 상관이 없대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전공 필수 과목 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이 램이 16기가 이상이어야 충분히 잘 돌아가고 SSD도 512면 좋기는 한데 256도 충분히 잘 돌아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전공 선택 과목이긴 한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의 경우에는 윈도우를 추천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아직 들어보진 않아가지고 선배들의 말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 2학년을 포함시킬 거다. 그러면 램 16기가 이상과 SSD 256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1학년은 공학계열로 보내고 2학년은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학하게 될 사람의 노트북 추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떠나보겠습니다. 항바! 항하! 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희 과는 항우기, 항공우주및기계공학과입니다.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항우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매틀랩, 아니면 오리진, 아니면 카티아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좋은 성능, 좋은 효율을 가진 노트북을 선택해야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 실험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은공실, 기공실과 같은 실험 과목을 하면서 매주 하나의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매주 하나씩의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노트북을 항상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노트북이 많은데 어떤 노트북을 사야 될까? 저는 게이밍 노트북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이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던지 간에 막힘없이 쭉쭉 잘 돌아가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으로 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갤럭시북 플렉스2라는 제품입니다. i5, 그리고 8GB의 램, 그리고 256GB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1학년 생활을 하면서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만약 3, 4학년에 올라가서 매틀랩을 쓴다거나 오리진을 쓸 경우 막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사기 전부터 좋은 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심플한 노트북이죠. 요즘 아이패드가 대세인데요. 왜냐하면 가볍고 그리고 필기할 때 좋기 때문입니다.
저희 항우기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이나 전공 서적이 굉장히 많고 무거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돌린 다음에 옆에 있는 펜슬을 꺼내서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저희가 팀플을 또 많이 합니다. 교양 같은 걸 들을 때 다 같이 발표 자료를 보고 공유를 한다거나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놔서 제가 이런 자료를 조사해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항우기에서는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합니다. 기공실, 응공실,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256GB보다는 더욱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장 공간이 많은 노트북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우기 노트북 리뷰였습니다. 항바! 항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소니입니다. 항공교통물류학부 노트북을 추천해 볼까 하는데요. 항공교통물류학부의 경우 1, 2학년 때는 경영학 입문이나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 과 같은 팀플이나 코딩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3, 4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물류 전공인데 팀플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학기에도 6개의 과목 중에서 4개 정도를 팀플을 진행했었는데 보통 주로 사용하는 언어나 프로그램은 R, MATLAB, 파이썬 정도라서 그렇게 큰 사양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그것보다는 PPT를 좀 더 편집을 잘할 수 있는 대화면에 15에서 16인치 정도의 노트북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거는 1학년 때는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이 MSI의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했었는데요. 게이밍이라서 그런지 배터리도 엄청 금방 닳고 충전기를 무조건 들고 다녀야 해서 충전기까지 들고 다니면 한 2.3kg 정도 되는데 들고 다니느라 이제 에코백 하나 터뜨리고 승모근까지 좀 단련을 시킬 수 있었는데요. 복학을 하면서는 맥북을 또 구입을 해서 맥북이랑 아이패드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SI는 그냥 자취방에 데스크탑 느낌으로 고정으로 박아두고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 구매를 망설이시는 신입생 분들이라면 큰 인치의 화면이 있는 저렴한 가격의 노트북 그리고 추가로 남는 돈으로 그냥 아이패드 하나 더 구매해서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맥북 같은 경우는 이제 호환성 측면에서 본인이 아이폰을 좀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타벅스에 좀 당당하게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페이커를 꿈꾸는 이제 신입생 분들께서 자기는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면서 게임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윈도우 노트북 하나 게이밍 노트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R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보통 통계적 툴을 좀 사용하는 편이라서 사양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텔 i7 7700K, 그래픽카드는 1060,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원래 하드가 500기가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용산에 가서 SSD 500기가를 추가로 달았고요. 램은 8기가였는데 이것도 좀 저는 게임하면서 답답해서 램을 8기가 추가로 달았습니다. 이 맥북 같은 경우는 M1 13인치 맥북 에어인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 과에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 다 사용 가능하니까요. 사양보다는 화면이나 배터리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고려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항공교통물류학부 노트북 추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바! 오늘은 이제 우리과 노트북을 추천해 볼 건데요. 우리과 같은 경우는 이제 1, 2학년 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과 아닌데 다른 이공계열 학과를 복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다시 공학계열로 다시 할게요.